최근 이슈로 떠오르던 태블릿 PC가 판매율이 차츰 시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엔 아이패드2나 갤럭시 탭2 등 차세대 제품군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은 구매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기준으로 태블릿을 사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될지, OS 업그레이드와 용도에 따른 화면 크기 등 구입하기 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트래킹 뉴스 분석에서는 남혜영 기자와 함께 태블릿 PC에 대한 구매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혜영 기자. 안녕하세요. 저도 태블릿 PC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와 같이 다음 버전 출시가 임박한 시점에서 지금 구입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지 소비자 입장에선 답답하기만 한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내년에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태블릿의 가짓수가 많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지난달에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가 출시가 됐었고 또 최근에 델에서도 5인치 태블릿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인 아이스테이션에서도 5인치 태블릿을 출시한 상태고요. 또 내년에는 HP나 모토로라 같은 아주 대기업들에서도 이런 태블릿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업그레이드 시점도 아주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애플하고 삼성전자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차세대 제품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의 경우 두 제품 모두 내년 상반기 중에 차세대 제품이 나올 것을 확실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고를 수 있는 물건의 가짓수가 늘어난 만큼 언제 사느냐만큼이나 내가 이것을 왜 사는지, 즉 무엇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더 많이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국내에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태블릿하고 사용 용도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또 제품이 고가인 만큼 내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꼼꼼히 따져본 후에 구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화면 크기나 내가 주로 태블릿으로 사용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보기를 조언하는데요. 또 디지털 기기들 같은 경우에 제품 업그레이드가 잦은 만큼 당장 지금 산다 아니면 내년에 산다 이런 것을 따진다기보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주로 여기서 이용할 것이냐를 잘 살펴본 다음에 구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영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